안녕하세요. 역사 초보도 할 수 있는 세계사 기초 공부 48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당나라와 송나라 사이에 있었던 5대 10국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대 10국 시대가 출현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나라나 청나라 같은 정복 왕조를 제외하면 중국 역사상 최대의 번영을 누렸다는 당나라가 쇠퇴하게 된 시기는 양귀비로 유명한 당현종 때부터입니다. 당 6대 황제인 현종 7세는 중흥기로 평가받는 약 30년간의 개원이치 시대에서 국정 혼란이 심했던 집권 후반기의 창보난치 시대로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 양귀비가 있었고 당나라 쇠퇴를 상징하는 안사의 난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계의 번진절도사를 겸하면서 세력을 확대해가던 안록사는 양귀비의 친척 오빠인 양국충과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현종의 총애가 양국충에게 올라가게 되면서 양국충을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755년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안사의 난이 8년간 중국 전역을 휩쓸면서 당태종 때 완비된 율령체제나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주었던 국가 통치를 위한 여러 제도들도 완전히 붕괴되게 됩니다. 또한 당 후반기에 나라가 혼란해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 번진과 절도사인데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변방을 수비하기 위한 군영으로 당 중기에 처음으로 번진이 설치되었고 번진의 지휘관이 바로 절도사입니다. 이 번진이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변방뿐만 아니라 내지에도 40개의 번진이 설치되는 등 장안과 낙양 주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번진이 설치되게 되는데 원래 당나라의 병역제도로 의무병 제도인 부병제가 붕괴되면서 번진을 구성하는 군대는 절도사로부터 모든 생활보장을 받는 직업군인들인 무병으로 구성되게 되었고 수많은 몰락농민과 유민들이 번진에 흡수되어 용병들은 국가보다 자신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절도사에게 더 충성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번진의 책임자인 절도사들이 해당 지역의 군사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과 재정까지 장악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은 극히 약화되게 됩니다. 또한 중앙에서도 황관 세력에 의한 정치 혼란으로 당나라의 통치 기강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으며 과중한 세금 부과와 부패한 관리들로 백성들의 생활이 파탄나면서 크고 작은 밀란은 계속되게 되는데 당나라 멸망으로 연결된 가장 대표적인 밀란이 황소의 난이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소금 전매를 통해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해결하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비싼 소금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었지만 당 정부는 소금 밀매업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소금 전매제를 유지하고자 했고 결국 기근으로 수많은 백성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소금 밀매업자 황소가 반란을 일으켰고 황소는 새 나라를 세워 황제가 되지만 국가로서의 기본 체계나 군대 편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공격해온 당나라 정부군을 진압하기 위해 황소는 주전충을 출병시켰으나 주전충은 당나라에 항복해버렸고 결국 이극용에 의해 반란 세력은 토벌되면서 황소는 자결하게 됩니다. 황소의 난은 이극용에 의해 토벌되었으나 이극용은 라이벌 주전충과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주전충은 황소의 부하로 원래 이름은 주온인데 황소의 명을 받아 당정부군을 공격하기 위해 출병했다가 사전에 내통하고 있던 당나라에 항복하면서 당나라에 충성하라는 의미로 전충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고 절도사에 임명되게 됩니다. 이후 황관들이 황제를 갈아치우는 상황이 벌어지자 주전충은 군대를 끌고 궁궐로 쳐들어가서 환관들을 죽이고 관련 인물들을 제거하면서 당 후반기부터 조정을 휘두르던 환관 세력을 일시에 소탕해버렸고 아울러 당나라 최고의 명문 문벌 귀족 38명을 황하에 수장시켜버리는 등 오랜 기간 권세와 명문임을 자랑하던 구세력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 당나라 마지막 황제 애종에게서 선의를 받아 5대 10국의 첫 번째 나라인 양나라를 세우면서
618년에 단고조 이연에 의해 건국되어 300년간 번영했던 당나라는 907년에 멸망하고 드디어 5대 10국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907년부터 송나라가 건국한 960년까지 약 50년간을 5대 10국 시대라고 합니다. 일단 5대 10국이라는 말은 황하 유역인 화북지방에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라는 5개 왕조가 이어지고 강남과 쓰촨 지대를 중심으로 10개 나라가 있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참고로 5대 10국의 기간이 50년이라고 했는데 10국의 마지막 국가인 북한이 완전히 복속된 것은 송이대 황제 때인 979년이어서 5대 10국 시대를 70년간으로도 볼 수 있는데 960년에 송나라가 건국되면서 5대 10국 시대의 분열은 사실상 종료되게 됩니다. 일단 5대 10국 시대에 대한 중요한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대 10국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와 위진남북조 시대를 이은 중국의 세 번째 분열 시대라는 것으로 당후반기부터 이어진 혼란이 당멸망 이후에도 계속되면서 다음에 통일왕조인 송나라 건국 때까지 여러 국가들이 난립하는 정치적 분열 시대가 바로 이 5대 10국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5대 10국 시대를 이끌어간 세력이 절도사, 즉 무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당나라가 주로 서북 변방 지역을 지키기 위해 번진을 설치했고 그 번진의 지휘관을 절도사라고 했는데 당나라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군사행정 담당자인 절도사가 그 지역의 일반 행정과 재정을 담당하는 관찰사를 겸하게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안사의 난을 일으킨 안록산도 절도사 출신이었는데 이 절도사 세력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나라를 세우고 서로 대립하는 시대가 바로 5대 10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인들인 절도사들에 의해 50년간의 분열과 혼란이 계속되었던 5대 10국 시대를 통일하는 송나라 건국자가 어떤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5대 10국 시대는 당 후반기와 연결되어 당말 5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중국사 시대 구분에 있어 큰 전환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분열 시대인 춘추전국 시대가 약 550년, 위진 남북조 시대가 약 370년간 이어지면서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5대 10국 시대는 송나라 건국을 기준으로는 50년밖에 되지 않는 시대여서 그 의의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말 5대 시대를 전후하여 이전과 이후 시대를 뚜렷하게 구분지을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사 시대 구분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 당말 5대가 시대 구분의 큰 분기점이 될 정도로 이전 시대와 달라지는 대표적인 내용을 들어보자면 먼저 위진 남북조 시대를 이어서 수나라와 당나라의 중심 세력이었던 문벌 귀족의 몰락을 들 수 있습니다. 위나라 때 실시되었던 구품중정법을 통해서 형성된 가문 중심의 문벌 귀족이 당나라 말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가 특히 군사력에 기반을 둔 절도사들이 판쳤던 5대 10국 시대에 완전히 몰락하게 되면서 이전까지의 귀족 중심 정치가 해체되고 이후 능력 중심의 새로운 중심 세력이 형성되어 사회를 이끌어가게 되는 큰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형세우라 부르는 신흥지 주층이 출현하고 소작인이 증가하는 등 토지 소유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겨나며 문화적으로도 이전까지의 귀족 중심 문화가 무너지고 이후 서민 문화가 태동되게 되는 등 큰 변혁의 시기가 5대 10국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대 10국의 정치 변천을 간단히 알아볼 텐데요. 이 5대 10국의 국가들은 5대 중에서는 후량이 16년, 10국 중에서는 5월이 71년으로 가장 오래 이어진 왕조이고 5대의 네 번째 왕조인 후한은 4년밖에 이어지지 못한 단명한 왕조들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자신들의 세력 기반인 군대를 동원하여 끊임없는 정권 다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보다 정치 변천이 복잡한데 그 내용을 모두 알아두기는 정말 어려우므로 이 시대 최고의 명군이 후당 명종과 후주 세종이라는 것 그리고 석경당이 연운 16주를 걸 안에 넘겼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기억하시면서 간단한 줄거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북지방에 있었던 5대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를 말하는데 모든 국가들의 이름 앞에 후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은 이전에 있었던 같은 이름의 국가들과 구별하기 위해 후대에서 붙여진 것입니다. 첫 번째 후량은 당나라를 멸망시켰던 주전총에 의해 건국되었는데 황제가 된 후에 며느리를 범하는 등 난잡한 생활을 하면서 양아들을 후계자로 정하자 아버지에게 분노한 셋째 아들 주우교가 주전총을 죽이고 또 주우교도 동생에게 살해되는 등 내분이 일어나서 16년 만에 후량은 멸망하고 두 번째 국가인 후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후당은 이그경의 아들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돌궐 출신의 뛰어난 장군으로 검은 군복을 입은 유명한 정예 부대를 이끌면서 황소의 난을 진압했던 이그경은 라이벌인 주전충이 후량을 건국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에 자신은 근거지 태원에 갇힌 상태가 되자 주전충 타도를 아들에게 부탁하면서 화병으로 죽게 되는데 이그경의 아들인 이전욱이 후량에 의해 멸망된 당나라를 이어받는다는 의미로 후당을 건국하여 후량을 멸망시키고 주전충의 무덤을 파헤쳐 부관 참시하면서 아버지의 원한을 갚게 됩니다. 명군으로 유명한 후당의 2대 황제인 이사환, 즉 명종은 유목민족인 돌궐 특유의 무용도 뛰어나고 주변의 신망도 두터웠다고 하는데 60세의 늦은 나이로 황제로 추대되어 비록 그를 알지 못하여 안중회와 풍도 등 중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통치를 이어갔지만 근검절약을 실천하면서 탐관오리를 처단하고 황관 세력의 발효를 누르면서 세금제도 정비 등을 통해 백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무장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본인과 같은 무장들을 우대하면서 황제위를 둘러싼 혼란이 일어났고 자신의 아들이 제위 찬탈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충격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937년 명종이 죽은 후 4년 만에 거란의 지원을 받은 후진에 의해 후당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국가인 후진을 건국한 석경당도 돌궐 출신으로 후당의 2대 황제인 명종의 사위여서 황제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데 자신을 인정해주던 명종이 죽고 그 뒤를 계승한 아들과 불화가 생기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후당 황제의 종가가 대군을 동원하여 공격해오자 북쪽의 거란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거란의 도움을 받아 후당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석경당은 군사 원조의 대가로 거란에게 매년 막대한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10살 어린 거란의 2대 황제 태종을 아버지 황제라고 받들면서 만리장성 이남 지역에 있는 연운 16주 지역을 거란에게 공짜로 넘겨주는 황당한 짓을 하게 됩니다. 석경당이 죽은 후 후진의 2대 황제는 거란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다가 거란 태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친정에 나서서 공격해오자 거란에 항복하게 되면서 후진은 건국한 지 1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참고로 돌궐 출신으로 후진의 고조가 된 석경당이 자발적으로 넘겨준 연운 16주는 오늘날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포함된 만리장성 이남의 군사 요충지이자 농업 생산력도 상당한 화북평원 지대여서 이후에도 한족의 여러 왕조들은 여러 차례 이 지역을 거란족으로부터 탈환하고자 했지만 북송이 여진 즉 금나라와 손을 잡고 잠시 연운 16주를 회복했다가 도리어 화북 지역 전체를 여진에게 뺏기고 강남으로 쫓겨가게 되는 등 명나라가 돼서야 비로소 연운 16주를 한족의 영토로 회복하게 됩니다. 후진의 절도사인 유지원이 거란이 퇴각한 후에 세운 나라가 네 번째 후한입니다. 건국자인 유지원의 성씨가 유씨라서 한고조 유방이 세웠던 한나라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하는데 4년밖에 이어지지 못했고 내분으로 혼란에 빠진 후진을 없애고 과귀가 세운 5대 19국의 마지막 국가인 후주 역시 9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지만 5대 19국이라는 혼란기에 가장 뛰어난 황제로 인정받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후주의 2대 황제 세종 시영입니다. 과귀의 양자로 황제가 된 세종은 5대 10국 시대 최고의 문제점인 절도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군 금군의 편제를 새로 편성하여 우수한 병사들을 전전군으로 편성하고 그 지휘권을 황제가 직접 가짐으로써 황제권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아울러 승려로 위장한 탈세자들을 가려내었으며 불성을 녹여 동전을 추조하고 동전의 원료인 구리의 사유화 금지 등을 통해 재정도 확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하여
스촨 지방의 후촉을 멸망시키고 당시 10국 중에 강국인 남당을 공격하여 후주의 영토를 양쯔강 이북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확장하였으며 북쪽의 거란으로부터 연운 16주 탈환을 시도하여 2개주를 빼앗았는데 연이어 북상을 시도하다가 원정도 중에 병이 들어 재위 6년 만에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역량과 군사적 용맹을 모두 갖추었던 세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7살의 어린 시종훈이 황제가 되자 세종의 총애를 받던 조광윤이 어린 공제의 선양을 받아 960년에 송나라를 건국하게 되면서 5대 시대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중국 중심지에 위치한 화북 지방에서 5대 국가들이 연이어서 교체되고 있을 때 강남과 쓰촨 지방에는 10개 나라가 독자성을 유지하며 발달해가고 있었습니다. 10국 중에 원래 가장 강력한 국가는 강남의 양주 일대를 장악하여 강남의 경제 중심지를 장악한 오나라였으며 양쪽강 하류 절강지대에는 우월이, 우월의 남쪽에는 민이 있었고 10국 중에서 가장 작은 형남, 차의 교역으로 번영했던 초, 그리고 광동성에는 남한이 있었고 쓰촨성지대에는 전촉이 있다가 후당에 멸망한 후 후촉이 세워졌으며 오나라가 왕이 찬탈로 남당으로 바뀐 뒤에 남당은 민을 멸하는 등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었고 5대의 후한이 멸망한 후 그 일족이 화북지방에 세운 북한까지 모두 10개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북지방의 5대 왕조들이 자국정세의 불안정으로 남쪽의 10국을 공격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화북의 5대 왕조와 나머지 10국이 양립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후 북쪽 후주의 2대 황제인 세종이 남쪽을 공격하여 후촉과 형남, 남당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었다가 송을 건국한 조광윤에 의해서 형남과 후촉, 남한, 남당이 병합당하게 됩니다. 이후 송 2대 황제인 태종에 의해 나머지 5월과 북한이 979년에 멸망됨으로써 당나라 멸망 이후 절도사들의 치열한 권력 쟁탈전이 전개되면서 중국사 시대 구분의 전환점이 될 정도로 큰 사회 변화가 생겨났던 5대 10국의 분열 시대는 종말을 구하고 중국은 통일국가 송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5대 10국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번째 영상은 송나라 건국에 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